녹두 찰밥과 찹쌀 누룽지로 고소한 맛을 살리고요. 단백질 업업! 전복도 푸짐하게! 각종 한약재와 인삼까지!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. 활용점정은 산삼배양근! 아유, 씻고 있는데 풀벌레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너무 좋다. 음식을 먹는 건지 자연을 먹는 건지 지금 너무 좋아요. 대표 메뉴 닭칼리국수 대령이요. 좀 색깔이 좀 달라요. 교리류에는 확실히 닭 전문점이 그러면, 많잖아요. 많죠. 칼국수나 뭐 야, 삼계탕, 백숙 이런 것들. 샤브샤브까지. 아이고야. 와, 아 이거 씹는 맛이 있네. 크기 쫄깃한 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겉면의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이 끄는 물에다가 살짝 하면은 색깔이 네. 색깔이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. 아 이게 원래 닭가슴살이 약간 좀 퍽퍽하잖아요. 예. 근데 퍽퍽하니까 되게 야들야들하네요. 저는 근데 이거 미디움으로 또 하나 또 먹을게요 또. 그 미디움으로 근데 먹어도 돼요. 얼음이 녹으면서 국물 맛이 연해질까 염려된다고요? 어우 걱정하지 마세요. 여느 중국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계, 바로 슬러시 기계입니다. 이 슬러시 기계를 통해 육수 자체가 시원한 살얼음으로 변신. 미리 삶아놓은 두툼한 짬뽕 면발에 짬뽕이 들어가야 할 해산물과 채소들을 넣고 얼큰함을 더해줄 양념까지. 냉짬뽕은 살얼음 가득한 육수를 넣는 것으로 끝이랍니다.